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원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요 이제 온천 생각나실 겁니다. 예, 저도 뭐 여기 근교에 있는 그런 테코파 온천에 예,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테코파 온천에 가면은요 물이 굉장히 좋지요. 근데 물이 좋은데 사실 뭐 목욕하기는 좋지만 거기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마실 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물이 좋아서 여러분들 갔는데 거기 그 주변에는요 보니까 뭐 화장실에서 온천 물을 쓸 정도로 전부 다 온천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러한 지역에는 사실 이 마실 때는 먹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이 판정을 받습니다. 뭐 테코파 온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라스베가스 지역에 보면은요 여기 레이밋 같은데 보면은 야외 온천도 좀 있고 또 이 주변의 근교에도 보면은 이름 모를 그런 온천들이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바깥에 이게 경고 표시가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여기 박테리아가 살기 때문에 수영하거나 아니면 절대 식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온천이라는 것은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사실 목욕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그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내 교회가 차든지 아니면 뭐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바이러스만 잔뜩 살고 있는 그런 물처럼 되어버려 내가 너희들을 보고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그 히에라볼리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한 7km 정도가 되는 고대의 그 수로를 만들어서 히에라볼리의 그런 온천수를 그 도시까지 끌어들이는 그러한 대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7km 정도의 그러한 거리에 온천수가 오는 과정에 물이 식어버리고 또한 식은 그러한 이 온천수에는 많은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러한 이 수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교회의 그러한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그 1세기 때 AD 1세기 때 그 로마의 대지진이 났었을 때도 특별히 이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원조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재력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요 많은 그러한 이 부유함 때문에 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이 풍요로움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항상 어떠한 그 유혹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이 절실함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적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 부요함이 가져두는 그러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이 영적인 일들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러한 부요함을, 또 라오디게아 지역, 특별히 거기에는 양모 사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이러한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부러워할지 몰랐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자기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뭐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눈뜬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상태는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겉에 모든 그런 사업의 규모나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그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타이틀들은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보는 것처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정말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이 이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심령들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을 오늘 이 교회는 우리 가운데 정말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풍족하게 살면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이 빈곤함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허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점점 말라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러한 부요함, 겉의 부요함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유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델피아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주님께서 이러한 열정이 상실되고 그리고 또한 자아성찰의 능력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몇 가지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18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이 사야 될 것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재산을 얘기하는 그러한 이 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한 그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양모 사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오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외적인 그러한 이 패션이나 아니면 옷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랑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한 그러한 흰옷을 입으라, 그런 차원에서 흰옷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그 당시 이 특산물이 안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의료 그런 것들이 발달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에 바르는 그러한 안약이 아니라 오늘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안약을 살 것을 오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이 잘못된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회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뭐 차던지 아니면 뜨겁던지 하라라고 이게 둘 중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뭐 둘 중에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는 그러한 자식을 보면서 야, 너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려 그러냐? 예,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선택권을 준 게 아니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차던지 뜨겁던지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차가
차가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위해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열정 갖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회개하고 믿음의 그러한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영혼의 그러한 모습의 현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거룩해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이 곤고함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땅 가운데 곤고함 속에 하나님 정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정말 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이 아버지 세상의 이러한 부요함과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이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또한 그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